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특수마저도 40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구내식당이 특별한 점심 메뉴를 내놨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을 신선한 야채와 함께 먹는 삼겹살 비빔밥입니다. 한돈 90kg으로 46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 촉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10kg 기준 한돈 산지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43만 4천 원에서 1년 만에 36만 원으로 17%나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급증과 경기 침체, 회식 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2013년 18만 톤이던 돼지고기 수입량은 5년 만인 지난해 2.5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는 연중 최고 성수기라 할 수 있는 휴가 특수마저 40년 만에 실종됐습니다. 일두 출하했을 때 7, 8만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현실적으로다가 금방 뭐 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한한돈협회는 어미돼지 수와 재고를 줄이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는 등 한돈 가격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